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야, 오늘 역대급 SCP들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바로 만나봅시다. 누군가요? 아하! 자, 먼저 첫 번째 SCP는 SCP-939. 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PC마크에서도 한번 봤었던 애죠. 자, SCP-939 케테르 등급이고요. 별칭 여러 목소리와 함께. 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특징으로 중요한 기관? 뭐 내장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대요. 그리고 막 숨 쉴 수 있는 호흡기관도 없고요. 얘네가 이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나 이런 걸 못 느낀대요. 939가 먹이를 유인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잠깐 풀어볼까요? 우와! 와, 왜 이렇게 무섭게 와? 아! 순간 공포 게임인데. 자, 다음 SCP 바로 한번 만나러 가시죠. 빡빡. 오! SCP-058. 이거 뭐 약간 걸어다니는 심장인데요? 자, 이번 SCP-058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심장이고요. 케테르 등급입니다. 오, 뭐야 쟤! 버글 뭐 스파이더맨 마냥 그냥 타고 다니네요? 자, SCP-058은 소의 심장처럼 생겼고요. 다리 4개 달려있고,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촉수가 4개 달려있다고 합니다. 높은 기동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표면 위를 이렇게, 예, 벽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뒤에 생긴 건 뭔가 약간 전갈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발성기관은 따로 없는데 인간의 음성을 말할 수가 있대요.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니까 이 클래스 한번 깔아 봅시다. 오! 와! 겁나 빨라! 촉수 공격하는 거 봐! 컷! 인간한테만 적대적일까요? 다른 SCP한테도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찰칵? 사진 찍었다. 와, 그냥 다 공격하는구나? 근데 공격력이 엄청 센 것 같진 않네. 105도 그냥, 꽤 오래 버팁니다. 아우, 시끄러워. 내가 시끄럽다. 자, 999에는 반응을 보일까요? 나랑 놀아줘! 약간 인간형 개체들에게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SCP-650 깜짝 조각상이고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조각상 하면은 또 SCP-173 땅콩이가 생각나긴 하는데. 자, 깜짝 조각상. 뭐야? 깜짝이야. 높이 167에 흑색의 인간 조각상이고요. 조각상이 관찰되지 않을 때 대상은 즉시 지점 내 사람의 등 뒤로 스스로 이동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아, 그래서 갑자기 내 뒤로 사라진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땅콩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오씨, 뭐야 얘. 뭐 공격성 같은 건 따로 없어서 그냥 위험만 하지. 위험만 하지. 직접 뭐 제가 죽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땅콩이와는 다르게 공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놀래키려는 목적이 아주 강한 꼬런 SCP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SCP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녀석을 만나볼 겁니다. 여기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고. 뭐죠? 야, 쟤 또 언제 기어나왔어, 저. 썸네일 보고 아시겠지만 또 다른 SCP-001의 가능성. 우와! 뭐야 이거?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SCP-001 문의 수호자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을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 SCP-001 등급은 유클리드면서 또 케테르입니다. 왜 유클리드면서 케테르죠? 등급이 공존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자, 이 001은 이렇게 거대한 문을 수호하고 있는 문지기의 SCP고요. 재단에서 문의 수호자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제거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전부 다 실패했대요. 요 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저 001이 들고 있는 칼 있잖아요, 요거. 거의 뭐 태양 수준의 온도의 불을 발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순간 그냥 살살 녹는다는 얘기지.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접근 조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얍. 와, 그냥 닫자마자 죽네요. 나도 그냥 가자마자 죽는 거 아니야? 진스럽게 다가갈게요, 001씨. 팬입니다, 001씨! 사랑해! 무려 073, 076. 얘네들을 다 대동을 해가지고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전부 다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얍. 와, 소환하자마자 사망. 자, 그러면은 682 나와라, 오바. 돌격해! 우와, 와와와와, 냥냥냥냥. 682도 그냥 꿈쩍 안 합니다. 열심히 씹어먹기는 하는데, 서로 데미지 안 입죠? 어차피 얘는 계속 회복하는 상황이고. 와, 001. 제가 봤었던 SCP 중에서 포스로는 가장 최고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문 너머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어그로 끄는 사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 문 너머로 가보겠습니다. 잘 있어. 와. 자, 001이 지키고 있던 이 장소. 여기가 약간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군요. 아니, 여기는 뭘 지키고 있길래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가 봅시다. 오! 오! 상자 하나 있다! 이거 뭐죠? SCP-4000 감독관 평의의 명령에 의거 이하파일 인식제 공유체로 묘사하며 특급 최고 기밀에 해당합니다. 비인가 접근은 금지합니다. 관리자 인증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최초의 등급이죠. SCP-3000. 기존의 등급 제가 세이프, 유클리드, 케테르까지 보여드렸었는데 이 케테르를 넘어선 차원이 다른 등급이 또 존재합니다. 타우미엘 등급. 여러분께 최초로 보여드리는 타우미엘 등급 나와라 3000. 오오, 보스다 보스. 헐헐헐. 자, 등급 타우미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등급의 SCP들은 공호평의회를 제외한 인원들은 절대 기밀이에요. 최고 기밀 오브 기밀인 거지. 자, SCP-3000은 거대한 바다뱀 같은 개체고요. 곰팡이 닮았대요. 전체 길이를 측정할 수 없으나 600에서 900km요? 900km는 말이 안 돼. 왜 이래 갑자기. 야야야, 지가 알아서 피가 다네. 아, 낑겨가지고 데미지 다는 거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심해어라서 그 물속에서 좀 헤엄쳐 다니는 애거든요. 자, 이 3000을 직접 관찰하면 극심한 정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뭔가 이상하게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어? 쳐다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생긴다고 했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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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여기서는 이제 보스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오. 역시, 타우미엘 등급답게 엄청난 포스를 자랑합니다. 자, 아난타쉐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인도 신화의 뱀 신 중 하나래요.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도 있다고 하는 존재구요. 제가 이 자식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는데 뭐야? 이게 다 달았네? 자, 잠깐 에러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소환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검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바로 게이트 가디언의 검. SCP-001 문의 수호자 검 뺏어왔습니다 제가. 우와, 속도 뭐야 이거. 오, 어지러워. 정신 착란 걸릴 것 같거든요 벌써. 죽어라. 죽어.
뭐야 근데 얘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안 먹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태양의 온도보다 뜨겁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개사기 검인데 일로 와봐. 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속도가 정신나간급이에요 이거. 오. 조그매진다. 자, 전기뱀장어 처벌 성공.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타오미엘 001까지 좀 준비해가지고 재밌게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확실히 저는 001이 좀 제일 멋있던 것 같고, 타오미엘 등급 제가 처음 봤는데 다른 타오미엘도 구현을 해놓으면은 진짜 멋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뭐 SCP 컨텐츠가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